가져 가실게. 초콜릿 들고 가셔도. 군대야? 안 돼요. 왜 안 돼? 네? 왜냐하면은 여기서 먹으면 논란 생기잖아. 화장실에서 먹는 게 뭐 논란? 여기 있네요. 음식 음료 섭취하는 것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자제였네. 금지가 아니라. 추가될 것 같은데요. 네? 냄새 맡는 것도 금지될 것 같은데요. 아, 그건 너무한데요. 냄새 너무 맡게 하면. 자제면 좀 그동안 괜히 자기 검열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먹을 걸 아예 막 여기다 펼쳐놓고 밥 먹으면서 하는 인방형 네. 먹방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만 이런 그 주전물이 아니 뭐 정확히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라디오 기술팀에서 내용 공지고 하지 말라고 한 건 센터장 대설이라고? 씨 어제 세차했는데 씨 이번 달에 세차만 세 번을 하네. 세차했더니 다음 날 새똥 떨어져가지고 또 하고 그다음 그랬더니 바로 폭설을 그때 내려가지고 요, 어제 세차했는데 어디에 눈이 난 날씨 앱에 안 눈발 날린다고 했어. 어이 내일 아니 오늘 말고 내일인가 뭔데 갑자기 어 너무 억울해서 이번엔 차 주차장에 그냥 넣어놔야겠다 어차피 잘 거니까 지금 대설이라고요? 영동 지방. 영동은 완전. 근데 전국적으로 폭설 내린댔고 수도권은 눈발이 날린다고. 그럼 화이트 크리스마스네? 그렇긴 한데 폭설은 좀 화이트 크리스마스 너무 많이 내릴 것 같은데. 와 토요일 영하 16도. 일요일 영하 16도. 집에서 안 나가야 되는데. 금토죠 금토 그죠. 그러면 오죽하면 세차장 아저씨가 어 그냥 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새똥만 좀 닦아드릴까요? 새똥 오빠가 닦아도 되잖아. 아니 근데 그냥 전체를 다 하려고 했지. 진짜 뭐 푸지게 쌓아놨더라고 본넷에도 새똥을요? 네 어떻게 아니 진짜 뭐 쏟아놓은 것처럼 네 새똥 얘기하는데 뭐하는 거 저 진짜 다큐인데 새똥을 푸짐하게 쌓다 보니까 진짜 좀 신호가 와서 또 다녀와도 될까요?
방금은 가벼운 거였는데 이거는 지분이 한 30, 70은 돼요. 왜냐하면 별 생각 없었는데 아, 내가 지금 요의를 느낀 게 이게 요의가 아니었네. 소변이 아니고 대변이었나? 푸짐하게 쌓았다 보니까 아, 이게 느낌이 온 게 다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거 갖고 가. 안 돼, 안 돼. 먹으면 요즘 넷플릭스 재밌는 거 없나? 크리스마스에 좀 볼까? 아, 듄 너무 재밌더라. 보셨어요? 드디어? 뭐로 보셨어요? TV로. 예약이 안 되니까. 와, 정신없이 봤네, 막 진짜. 티모시 살라메 이름 정확할까? 국립국어원 이 배우를 정확하게 본 게 처음인 것 같아. 제복 입고 있는데 와 진짜 잘생겼더라. 샬라메 프랑스 출신이네. 그럼 티모테네. 티모테. 티모테 샬라메네. 근데 헐리우드 진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티모시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겠네. 정확히는 티모테구나. 콜롬비아대? 뉴욕대? 감독도 하는 것 같던데. 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눈빛이 아주 그냥 씨. 원래 뭘로 유명했지? Call Me By Your Name으로 빵 터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Call Me By Your Name? 네. 근데 거기서 딱 미소년 역할에 딱 맞는 얼굴이어서. 구글에는 Timothy Chalamet라고 돼 있네. 완전 영어식으로 그냥 들어갔네. 샬라메 티머시 샬라메 이게 정확한 표기법이겠네요. 이게 이름 틀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영화 쪽 축구만 건드릴게요. 영화 쪽도 이제 건드려줘야 되네. 예전에 그 라라랜드 감독 데미안 차젤이라고 차젤레 차젤 막 이런 거 찾아봤더니 셔젤 데이미안 셔젤 드니빌뇌브 그건 맞을 걸? 드니빌뇌브 캐나다 뿐 아닌가? 아 퀘벡이구나. 와 진짜 영상미 와 IMAX에서 너무 보고 싶던데 다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첫 관람을 IMAX로 한 거 아니어도. 분이 시카리오인가요? 응. 시카리오 진짜. 부감 좋아하고 음악. 근데 진짜 음악이랑 막 그 듄 보셨어요? 아 듄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듄 그 스포는 하지 말고. 경주 갔을 때 시간 남아가지고. 아 그때 얘기할. 그게 듄이에요. 아. 아 보실 거예요? 봤어요. 근데 왜 얘기하면 돼요? 이분들 안 봤으니까. 듄. 듄 스포할 게 있나? 그게 원래 원작 소설이잖아요. 그쵸. 아, 근데 듄이 뭐 데이내믹한 막 그런 거 없잖아요. 열받게 데이내믹 뭐야? 다이내믹이지.
다이내믹한 게 없잖아요. 듄의 주펄라움. 듄이 난 게임인 줄 알았는데. 그지? 네. 소설이라고? 그게 소설 원작으로 한. 소설 원작이죠. 게임은 아니죠. 게임도 만들었어요. 게임도 있어요. 아, 그래? 듄, 듄 2, 듄 2000 이게 다 그. 그게 그거 원작이에요? 거기에 이제 어... 그 세계관으로 그 누구죠? 그 티모시 살라메 가문하고 샬라메 티모시 샬라메 가문하고 하코네나고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가상. 야, 아, 그럼 뭐 약간 이 이종모 작가에게는 IP? IP로서는 상당히 어? 좀 이따 여쭤봐야겠네요. 같이 듄에 같이 설 작가님한테. 왜요? 왜 가치가 왜요? 뭐 투자하실 거예요? 아니 뭐 콘텐츠 분석 같은 거 좀 여쭈면. 듄. 네. 듄은 아까 우리 스포츠 국장님 만났는데 이 소설 이따마 이런 걸 읽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뭐 성경을 읽고 계세요? 그랬더니 듄 원작 소설이라고. 네. 와, 이 정도 두께면 읽을 생각이 안 드네요. 그랬는데 이게 1권이다. 이 정도 두께면 보통 재미없는데. 근데 되게 재밌게 읽으신 것 같지? 거의 다 읽었더라고. 오시면서 듄 준비하고 오실 거예요. 보면서 보시니까. SF 버전 반지의 제왕이라고 보면 되죠. 몇 권짜리예요? 아, 근데 재밌을 것 같아. 다 영향을 줘가지고. 스타워즈. 그러니까 책 보고 영화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영화 보고 책 보는 것도 재밌거든요. 원작이 재밌으면. 6권, 7권? 어휴, 씨.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숙봉. 올해도 새해 일출은 땡튜브로 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동해안 일출 명소 폐쇄. 여기 한 명, 가수를 한 명 더 붙여야 돼서 제가 써드릴게요. 파렐 윌리엄스, 랄라 해서웨이입니다. 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페럴 윌리엄스, 랄라 해스웨이, 서렌더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올해도 새해 일출은 땡튜브로 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동해안 일출 명소 폐쇄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는 좀 더 건강하시고, 예, 살찐 분들은 살 좀 빼시고, 또 일 그동안 좀 적게 하셨던 분들 많이 하시고, 예, 무엇보다 배텐 더 많이 들으시고 진짜 웃을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년이 됐네요. 2021년 1월에도 코로나 때문에 일출을 언택트로 지켜봐야 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에 뭐 변이 바이러스까지 생기면서 동해안 일출 명소가 줄줄이 폐쇄됐고요. 해맞이 행사는 뭐 다 취소예요. 새해 이제 일출 보면서 새해 다짐하고 결심하려고 하셨던 분들 아쉬우시겠죠. 예. 물론 이제 베테너들은 그런 데 갈 생각도 없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일출 보러 가자고 누가 할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데 다 취소되니까 끌려가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출 뭐 끌려간 분들 많잖아요. 보통 친구들한테든 아니면 뭐 회사에서든 굉장히 고생이거든요. 엄청 춥고요. 자, 아무튼 요즘은 방송으로 일출 장면 중계도 하고 땡튜브에서 뭐 늦게 일어나면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으니까 2022년의 첫 태양 한번 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태양은 뭐 사실 지구인들이 이걸로 뭐 새해 첫 태양으로 생각하든 말든 뭐 신경도 안 쓰겠지만 그래도 뭐 보시면 또 다르지 않을까. 자, 2022년의 첫날을 이분과 함께합니다. 배튼과 종신 계약을 맺고 올 한해도 함께 걸어갈 게스트 구 이말년 현 침착맨과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함께할 거니까 새해를 침소리로 열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튼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채팅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한 사연 접수는 샵 1077번으로 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공짜인 고릴라도 열려 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요즘 약간 그 겨울이라 그런가 코가 좀 좁아진 것 같아요. 안에 비강이. 그래서 숨을 쉴 때 약간 마스크 때문인지 조금 더 고되게 느껴지는. 다 기압이 높아진 느낌 있죠. 키보드에서 손때 어떤 걸 상상해도 치지 마세요. 그렇죠. 실평수가 좀 좋아진 느낌. 기온 차가 좀 기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겨울에 원래 좀 더 막히긴 했었는데. 저도 좀 약간 지금 오늘 했더니 코맹맹이 소리 난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네. 평수가 좋아졌다는 건 물건이 들어왔다는 거다. 아, 허허. 센터님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침착맨님만 먹으면 돼요. 마인드 컨트롤하려고 아까 아까는 마인드 컨트롤하려고 맡은 거였어요. 초카인. 그래도 예외는 없으니까. 네. 뭐 제가 하면은 또 스타트가 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하면 돼. 침착맨도 지키는데. 제가 차로 가져가서 차에서 야무지게. 어디 거지? 굉장히 향이 좋아요. 샤르펜 버거. 이거 어느 나라 거지? 샤르펜. 뉴욕. 베르그. 버거. 이게 딱 봐도 독일어니까 샤르펜 베르거. 베르거 같긴 한데. 이게 약간 브랜드가 유명한 브랜드인가 봐요. 미국 거긴 한데. 네. 오스트리아? 샤르펜베르그. 글루텐 프리래 심지어. 건강한 초콜릿이야. 이야. 어쩐지. 잘 읽어보니까 역시. 계속 맞게 되더라고요. 글루텐이 있었으면은 저는 안 맡았겠죠. 너무 위인님은 좀 야박한 얘기지만 안 맡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 뭐라고 해야죠? 제가 한 제 코를 한 3차선 정도라고 하면 위인님 한 16차선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향기를 다 가져가셨어요. 아 향기라는 것 또 유한하다. 없어질까봐. 근데 진짜 그 유한한가? 음식의 향기라는 게? 그렇죠 이제 뭐. 그러니까. 기분이란 게 있잖아. 그러니까 향기라는 게 워낙 아무리 맡아도 계속 그 오리지널에 있으면 발생이 돼서 되긴 하는데 유한하긴 한가 실제로. 진짜 막 이 16차선 도로로 한 100명이 한 달 내내 향기를 흡입하면 네. 향기가 사라지는가? 사라지죠. 그래요? 네. 똥 냄새가 오래되면 안 난다는 그냥 그건 오리지널이 오래된 거고 향기가 나는 원천에서 단기간에 그것을 흡입한다면 썩는 거 말고 길바닥에 그 말라 비틀어진 개똥에서 냄새 안 나잖아요. 나죠. 아 나요? 예. 네. 그런가? 네. 아, 너무 멀리 떨어져서 그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삭하게 구워진 거 있어요. 햇볕에 땡볕에 도로가 마침 그 도로가 땡볕에 있어가지고 24시간 24/7 계속 땡볕이 비춰지는 그 스팟에 거의 허옇게 된 개똥이 있거든요. 바싹하게 마른 거. 그건 안 나요. 그렇죠. 겉에서 안 나는데 이제 쪼개면 나죠. 쪼개보면 예, 그 곶감 같은 거네요. 곶감 같이 쪼개보면 맞네. 그게 겉바속촉이지. 쪼개보지 않았나요? 다들 어렸을 때 흙장난이랑 뭐 돌 장난하다가 이거 어? 쇼싱크 탈출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네. 어 이거 돌인가? 했는데 이렇게 포개면 포개지잖아. 아, 네. 아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없어요. 나만 있나? 그건 진짜 호기심이 그 강한 케이스고 좋은 거죠. 호기심이 강한 거. 근데 냄새가 나요 그러면?
아니, 냄새를 맡아보잖아요. 그냥 뽀개지는 거 보고 아 똥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 버렸고 똥이, 아 똥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흙에다가 보통 이렇게 아 맞아요 철사장 철사장 근데 거기도 개똥밭인데 사실 여기다 문질러봤자 꼭 그렇지 않죠. 왜냐면 강아지 화장실은 아니고 마침 거기 지나가던 놈 하나가 그것도 한 10여 년 전에 화석처럼 했을 것이다. 밥 먹으면서 누가 밥 먹으면서 배팅 보래 가겠습니다. 또 신호가 동맥이라니까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개똥이라는 확신도 없죠 사실. 그치 그치 사람 똥일 수도 있죠. 개똥이네. 어느 도새 해골물처럼. 자, 알겠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드립니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오늘부터 영포티의 삶을 살게 된 83말년 92말년 작가 현침창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92말년 현침창맨입니다. 네. 드디어 40대가 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영포티 바운더리 이제 들어왔어요. 예. 예, 소감이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아는 형들은 이미 40대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예, 그게 막 그렇게 막 거부감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40대 이제 초반 중반 형들이 그냥 30대랑 똑같이 생활을 하고 뭐 했기 때문에 뭐 이거 별반 다른 게 아니구나.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이나 이런 것도 없었었고 애초에 30살이 됐을 때도 그때도 별 생각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근데 좀 30, 40은 좀 한창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나중에 막 한 70 막 이렇게 가면은 좀 싱숭생숭할 것 같기는 합니다. 70은 싱숭생숭하기는 좀 많죠. 50 정도는 몰라도. 아 그런가요? 예. 정용국 씨가 요즘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제 곧 50이 눈앞에 오기 때문에 예. 베텐 멤버들 중에는 이제 50에 슬슬 가까워져. 박펠레 이제 곧 50이고요. 예. 어우 징그럽다. 가만 있어봐. 박펠레 그럼 내년에 50인가? 어? 어? 와 아닌가? 아니에요? 맞죠. 74년생이니까 내년이면 2023년에 50이 되죠. 우리 나이로는. 그렇죠. 제가 예. 83이니까. 그렇죠. 예, 내년에는 이제 50이 되시는 거죠. 와, 박펠레 야, 반 100살이 됩니다. 내년에. 야. 올해 49세. 예. 예, 마지막 40대고요. 코앞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정용국이 그다음 저가 될 거고요. 예. 예. 위인 님도 뭐 사실은 뭐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50까지는. 저는 30대 때 타격이 좀 있었고 예. 40대 때는 타격이 없었는데 50대면 타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50. 50이 예. 또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50은 예전에 어렸을 때는 확실히 좀 진짜 노인처럼 느꼈었기 때문에 예, 예. 50. 저 50은 저도 좀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드디어 내가 변신? 뭘 변신해? 진화? 포켓몬처럼 진화? 갑자기? 진화를 한다. 에볼루션? 아무튼 무엇보다 50 됐을 때 안 좋은 쪽으로 변신할 수도 있잖아요. 건강이 그쵸, 안 좋아지면. 그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뭐 신년 계획 혹시 후보 있습니까? 금연을 한 번 또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인성 드러나고. 예, 금연을 해야 또 흡연을 할 수 있고. 흡연을 해야 또 금연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살아야 죽을 수 있고 죽어야 살 수. 아 그건 아니구나. 예. 저는 금연을 한 번 하면 최소 100일은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12달이면은 그 중에 4분의 1은 한다는 거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통제를 받을 때 오히려 그 숨겨놨던 힘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침착맨도 금연하다가 오도발이라는 전설적인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고 예. 약간 본인을 그 호들갑까지는 아니어도 예. 약간은 다르게 한번 다뤄보는 게
좋은 전설의 시작일 수도 있다. 왜냐면 산에 갔을 때 저는 예. 침착맨은 그동안 나만 아는 괴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산에 다녀오니까 누가 봐도 괴인 아. 이게 되더라고. 괴인화가 되더라고요. 아, 훨씬 더. 네, 그래서 이 오히려 지금 구속하고 있는 내면에 작은 침착맨들 몇 명을 더 풀어놓는. 금연을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만화 연재할 때랑 똑같은 컨디션이 되는 거란 얘기거든요. 어허.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요. 진짜 인상 자체가 바뀌어 있어요. 지금도 왜 이렇게 뚱한 표정이냐 하는데 예. 그때는 뚱한 표정이 아니고 환한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왜 이 금연을 실패하냐면 이렇게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합리화로 들어갑니다. 행복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만 행복 지수가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주변인들이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미디어적으로는 이득 아닐까요? 예. 뭐 주변인들, 가족들이나 예. 뭐 친구들은 좀 불똥이 튀겠지만 아. 미디어적으로는 전설의 장면이 나오면 그걸로 또 한 몇 년 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또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죠. 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예. 아무튼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디 다이어트 대 침착맨 금연. 어 밸런스 괜찮네요.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지속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인 감량? 지속적 감량은 어려워요.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예. 단순 단기간에 폭발적 다이어트를 해서 예. 폭발적 감량을 한 다음에 그 동력으로 로켓 발사와 똑같아요. 인공위성 쏘는 거랑. 아. 처음에 갈 때 콱 해가지고 그냥 쫙 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약간의 그 힘으로 예. 공전하면서 이제 조금씩 빨리 가고 예. 근데 이제 그게 수명이 빨리 되면 그 인공위성이 이제 산화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찌는 거죠. 그럼 이게 콱 할 때 네. 한 몇 킬로 정도까지가 가능한가요? 이때 빠지는 그 젊었을 때는 막 한 달에 20킬로 이렇게 하고 예. 하면 한 달에 10킬로 정도는 갔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10킬로?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예. 그 사이에 또 많이 나이를 먹었고 저도 모르겠는데 1월에 어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팍 하는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그렇죠. 그럼 몇 킬로 정도 지금은? 아직 계획을 확실히 수립하진 않았어요. 5킬로? 아 그건 단기간에 폭발하기엔 좀 너무 적죠. 그래요? 그렇죠. 최소한 두 자리를 빼야죠. 그럼 10킬로? 10킬로 이상 빼야죠. 예. 채팅창에 20배도 90이라고 하신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20배도 10 단위로 빼면은 그래도 많이 좀 돌아오죠. 그렇죠. 예, 이게 차이가 엄청 큽니다. 예. 10kg. 예전에 막 한 달에 20 빼고 했을 때처럼 지금 하면은 너무 좀 무리가 갈 것 같고 예. 제가 다이어트 할 때 특징이 목소리가 좀 가늘어져요. 아. 성량이 좀 이렇게 가늘어져서 중계할 때 타격이 있어서 그 부분을 피하면서. 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첫 입사했을 때 처음 입사하셨을 때랑 비교해 보면 한 몇 킬로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꽤 차이가 있죠. 여기도 예. 좀 적어서 주시면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아니 그냥 한 번만. 아니 침착맨도 알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개인 프라이버시?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만 업앤다운 한번 해볼까요? 뭐요? 50 업앤다운. 50 업앤다운이라는 게 뭐죠? 50kg 차이가 나냐? 차이가 나냐? 말이 됩니까? 50 업앤다운. 말이 돼. 그 정도면 인간 하나가 추가된 건데.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뭐 다운이라고 하시면 되죠. 당연히 다운이고 이후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아, 예, 채팅창에 여자 하나가 없어졌네. 예. 아, 다운? 예. 오케이. 점쟁이가 얘기하겠네요. 여자 하나가 없어졌어. 자 그렇고 채팅창에 그럼 40이라고 계속 하신 분들 있는데 네, 더 이상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은 좀 드라이하게 가려고 했으면 30 업앤다운 했겠죠. 하지만 또 미동도 하지 않을게요. 금연 대 다이어트 한번 가볼까요? 아 저는 좋습니다. 컨텐츠는 침투부에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 예. 그러면 누가 이기나? 배대침 이렇게 하면 되나요? 배대침 그렇죠. 예.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다이어트 대 금연 이게 더 임팩트 있다.
괜찮네요. 아, 그렇게 한번 할까요? 근데 다이어트는 뭘로 측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몸무게죠. 당연히. 근데 그러면은 기간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이어트라는 기간도 꽤 길잖아요. 예. 아마 최소 한 달일 거고 한 달 정도 가실 수 있어요? 쉽게? 한 달은 뭐 그냥 그래요? 마실 갔다 오듯이 하죠. 저는.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봄이 오기 전까지 1kg에 뭐 며칠 쳐줘가지고 초반에 바짝 하면 좀 벌어놓는 거. 100일은 그냥 한다 그랬었죠? 아, 100일은 그냥은 하진 않는데 고통스럽게 초반에 좀 약간 고통스럽고 어허. 그게 좀 이렇게 하면은 100일이면 기본적으로 한 그 13주? 12주? 13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1kg에 한 주로 가는 게 맞네요. 1kg에 한 주? 예. 어... 아니면 100일 10kg? 100일에 10kg? 100일에 10kg. 10kg면은 10kg 만약에 빼시면 저는 100일 기본으로 그렇죠. 가야 되네요. 그렇죠. 아, 못하면 실패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더 가면은 세 달 동안 배드님 더 빼야 되네요. 그럼 피골이 상접할 수도 있네. 그 다음이 문제네요. 40 업앤다운.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피골이 상접하신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나중에 한번 짜보시죠. 네. 그럴까요?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그럼 제가 만약에 20kg면은 200일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200일까지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100일이 한 개? 11개월도 한 적 있어요. 11개월? 예. 열받게 왜 12개월 안 채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 그만둬요. 이렇게 하다가 그때는 이제 거의 궤도에 들어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궁금해서 내가 옛날에 왜 이걸 안 피워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이걸 왜 피웠지? 그때 이제 흡연자가 근처에 있으면 좀 위험해요. 그런 의문을 가질 때, 호기심을 가질 때 그럼 하나 줘봐.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가 또 문제냐면은 연재가 진짜 중요한데 연재할 때 이제 짜증이 나잖아요. 하기 싫은 게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정당하게 좀 쉬고 있어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손을 대는 거예요. 담배. 그러니까 이거를 흡연을 한 뭐 2분, 3분이 정당하게 쉴 수 있는 아하.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가다가 이제 그렇군요. 사면 또 그렇게 되고 약간 그 룰을 잘 정해야겠네요. 그죠? 기간은 밸런스가 잘 맞는데 그 기간을 채운 이후에 침착맨이 다시 흡연을 하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체중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리고 그것도 해야 돼요. 위인님 한번 나오셔서 속 시원하게 몸무게 그 체중계에 딱 올라가셔서 공개를 하시고 공개를 하신 다음에 그 무게만큼 그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무게 단계에 맞게.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빼기가 좀 더 쉬워요. 그렇죠? 만약에 몸무게가 40kg인 사람은 빼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위인님이 몸무게가 좀 많다고 하면은 2kg에 제 생각에 2kg에 한 10일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적정한 건 어쨌든 제가 두 자릿수라는 가정하에 예. 예, 그 키로당 10일 키로당 예. 자, 이 정도로 살짝 그 양해각서 체결하고요 예. MOU 정도만 이제 나누고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예.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침투부 200만원 올해 안에 가야겠죠?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50만. 제가 요즘에 좀 지쳐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지 하면서 안 움직여져요. 이거는 이제 좀 다채롭게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저는 한 방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45 업앤다운. 대박 가치가 없고요. 자 그러면 황현배님. 2022년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인데 성재형님이 중계 때문에 자리를 비운다면 침착맨의 대타 DJ 시즌2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가능? 필요하시면 저는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안 됐거든요. 그때는 연재 중이라서 좀 힘들었어요. 이거는 뭐 언제든지. 그래요? 예. 오. 아니면은 가장 든든한 백업이 해준다고 해서
아니면 이거를 주호민 작가님한테 한번. 어, 왜 너 많이 하니까 많이 하시니까. 아니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한다면 아주 든든합니다. 네. 예. 몇 달이라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어. 이탈한다 이탈한다 뭐 이렇게 잡아온다 하시더니 본인이 요즘 바쁘시다고 뭐 아,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네. 종신입니다. 배디님 종신이에요. 그렇죠. 예. 아 펠텐 어떠냐고. 아 그거 너무 좋은데요. 그것도. 펠텐. 펠텐. 자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시간 때우기용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가보겠습니다. 바로 무소유 이병건 선생의 이걸 굳이. 살까 말까 고민인 것들을 제보해 주시면 무소유 이병건 선생이 왜 안 사도 되는지 이유를 명확히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영진님 거 소개해 주시죠. 어떤 연예인이 밥을 간장 종지에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다네요. 밥을 조그만 간장 종지에 담아서 먹어서 8kg을 뺐답니다. 찾아보니 집에 마땅한 간장 종지가 없어서요. 다이어트를 위해 밥그릇 대용 간장 종지 살까요? 간장 종지만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면 그 영양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밥을 이제 간장 종지에 넣는 거고 반찬은 이제 간장에다 절여 먹는 게 아니죠. 저는 옛날 사람처럼 밥에다 간장 종지에다가 밥을 먹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간장 찍어 먹고. 아닙니다. 밥을 이제 탄수화물을 조금 섭취하겠다. 그렇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밥그릇이 있다만 하거든요. 예. 머슴밥 먹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앞접시 겸 밥그릇이에요. 아. 모든 걸 여기다 담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왜 어머니가 그런 밥그릇을 주시는지 물론 어머니 탓은 아니지만 약간의 원망 한 스푼. 아. 예. 일단 밥을 몇 주걱 담아도 별로 티가 안 나요. 예.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시나요? 그럼요. 아 그릇이 예. 크다 보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배디님이 간장 종지가 좀 필요하네요. 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배디님이 두 개 사시고 하나 보내드리죠. 아 예, 이분한테 그 방법으로 살 때 두 개 사시고. 효과가 있나 봐요 확실히. 근데 마땅한 간장 종지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지. 집에 가면은 사실 작은 앞접시나 이런 것들은 널리지 않았나요? 그쵸. 예. 근데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혼자 사시고 이러면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종이컵에 드시는 거 어떨까요? 종이컵에? 네. 종이컵인데 약간 열기구처럼 크게 담을 방법 그런 건 없겠죠 그죠? 밥이라는 건 열기구처럼 아이스크림처럼요? 예. 스쿱으로 그렇죠. 열기구 보면은 밑에 사람 타는 데는 요따만한데 예. 위에 예. 열기구는 이렇게 큰데 그렇게 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간장 종지? 뭐 대응할 만한 게 뭐가 있지?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죠. 요거는 저는 사도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없었다면은 나중에 밥을 담아서 안 먹더라도 뭐 케첩이라도 뭐 해서 먹겠죠. 그렇죠. 나중에 쓰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는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나쁘지 않다. 기분도 좋고 네. 갖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해서 하시고 8kg 꼭 빼셔야 됩니다. 이거 사셨으면. 8kg 빼시고 이영진님. 요거는 그래도 새해 1월 1일 첫 이걸 굳인데 침착맨이 사라는 허락을 내렸습니다. 허가해드리고요. 로꼬의 시간이 들겠지 듣고 돌아옵니다. 여기 효과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먹을까요? 많이 드세요? 요즘? 전 탄수화물 너무 좋아하니까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요. 계속 먹어요. 그냥. 그 뭐라 그러지? 마티니 잔 이런 데다 먹으면 어떨까요? 샤베트처럼 마티니 잔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했는데 긴 거요? 아니 넓적한 잔 모르겠어요. 양주잔 같은 거요? 아니 이제 양주잔은 컵에 가깝잖아요. 네. 마티니 잔 이렇게 그 이렇게 있어요? 배는 있는데 위에가 넓적한 거. 아 이렇게 된 거요? 예. 이거 이거 아.
아, 아, 아. 세모 입잔. 아, 세모 입. 어, 괜찮은데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먹는 사람이 이게 올라가 있어서 먹기도 좋고. 마틴 잔에 막 밥풀 막 붙어 있고 막 말라 비틀어져 있고 막 하면 신기하겠네요. 그거. 그런 비주얼을 볼 일이 없잖아요. 신이 인체를 만들 때 말을 많이 하면 살 빠지게 좀 설계해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인간은 결국 두뇌랑 이쪽으로 일을 많이 하고 몸이 점점 게을러지는데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루 종일 스트리밍 한 다음에 살이 쫙 빠져 있는 거예요, 운동한 것처럼. 이거 사람들이 존경하듯이 봐요. 야, 자기 관리 너무 잘하는데. 그쵸? 말을 맞아. 저렇게 말을 오래 하는 거 힘든데 저거를 계속 관리를 해주네. 하루에 계속 뭐 운동 몇 시간 하는 것처럼 말을 계속 해주네. 그렇죠. 아니면 뭐 채팅을 치면 살이 빠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어 활동을 하면 살이 빠지게 설계가 돼 있었으면 굉장히 아, 편했어. 왜냐면 그러면 의사소통을 안 하려는 사람들도 의사소통을 억지로라도 하려고 할 거고. 그렇죠. 사람 사는 세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럼 형이 더 먹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좋습니다, 위인님. 그때 그 말리는 건강하게 나오셨을 때 그 크기 차이가 현격하게 났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다이어트를 간다 하면은 덩치는 유지하고 지방만 딱 커팅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정치 위주로 계속 하시면 좋지 않을까. 감이 좀 생각. 김종국처럼. 네? 김종국처럼. 김종국. 아니요, 그 마동석님 느낌. 아, 마동. 실전 압축 근육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아무튼 뭐. 배동석. 배동석. 네. 배호동석. 세 명이 합쳐져 있는 거야. 아니, 저는 세 명 합쳤어요. 배호동탁 이미 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죠. 배호동석 인자강의 끝이라고. 배호동석 그 2 나오잖아요 이번에. 그 뭐죠? 그 장첸 나왔던 거? 범죄도시. 범죄도시 2 나왔나? 아니, 아직 나오죠. 배호동석이면은 진짜 그 기생수에 나오는 그 끝판왕 개처럼 고토. 네, 고토 셋이 한꺼번에 있는 느낌이잖아. 인자강이. 인자. 고토가 처음 등장할 때 그 큰 퉁퉁한 애로 퉁퉁이 같은 애가 첫 등장이잖아요. 고토. 아, 그 그걸로 야쿠자 사무실 쳐들어갈 때. 네, 맞아요. 응. 친근해. 그래서 되게 엑스트라인 것처럼 나와죠. 맞아요. 근데 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 가능 불가능을 판단해 드리는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사연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토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갑을 달고 보내시면 됩니다. 새해도 똑같아요. 예. 자, 이정혜님 거 소개해 주시죠. 새로 소파를 구입했는데요. 남편이 아, 너무 좋네. 밤새 앉아서도 잘 수 있겠어. 이런 초선 아니에요? 아, 초선. 네. 아, 너무 좋네. 이게 초선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소파에 앉아서 밤새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게 왜 안 되냐며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엄근진하게 옆으로 안 쓰러지고 소파에서 밤새 자는 거, 앉아서 밤새 자는 거 가능 불가능 판단 좀 해주세요. 남편과 아내 목소리가 똑같네요. 남편은 아 너무 좋네 밤새 앉아서 잘 수 있겠어. 이게 남편. 아내는 어떻게 소파에 앉아서 밤새 자. 이게 좀 다르죠. 뭐가 다르죠. 남편은
아 너무 좋네. 밤새 앉아서 잘 수 있겠어. 어, 이거죠. 부부가 닮았네요. 네. 자웅동체라고 하신 분 있고. 앉아서 자는 거 왜 못해요? 앉아서 자는 거? 소파가 진짜 막 그 옛날 프렌즈에 나오는 그런 소파 있죠. 예. 툭 들어가는 거요? 네. 그런 거면 앉아서 고정이 너무, 되니까 너무 가능하죠.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사연자님이 이제 안 된다고 하신 게 또 막 푹 들어가는 것도 아닌 건 것 같아요. 그죠? 푹 들어가면 또 될 것 같다고 하셨을 것 같은데. 리클라이너는 좀 반칙이니까 그냥 이제 기대는 정도의 소파. 예. 그럼 이제 옆으로 쓰러져야 이게 국룰인데. 예. 그 정자세로 뒤로만 기댄 채로 잘 수 있느냐. 목만 딱 이렇게 제껴지는 곳이 있다면 될 것 같은데. 아, 목도 실제로 그 뒤로 그냥 아예 넘겨버리면 그렇죠. 되죠. 되긴 되죠. 예. 전 될 것 같은데요. 허리가 아플까요? 허리는 아프겠죠. 아무래도 앉으시면. 지하철에서 자는 거 생각해보면 잘 자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하철에서 그 끝자리 같은 데 앉으면 그 광고판이 있어가지고 머리 이렇게 딱 대면 꽃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 가운데 쪽 자리 앉으면 뒤에 이제 유리창이 깊이 있어서 예. 뒤로 넘어가서 빵 하고 유리창 백헤딩 하고 그래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끝자리 앉으면 너무 편하죠. 아, 예. 그리고 이제 또 국룰이 끝자리가 아니고 끝자리에서 바로 옆자리면은 예. 옆에 승객이 내리려고 해서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엉덩이처럼 슝 옆으로 가요. 텔레포트. 네. 슝 이렇게 그 천으로 안 돼 있고 그 금속으로 돼 있는 그 좌석이면 슝 날아가요. 그러면 거기 따뜻한 게 싹 느껴지면서 뭔가 의자랑 도킹이 되는 듯한 느낌. 예. 탁 합체.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끝자리를 노리고 서 있었던 사람이 낭패를 보죠. 아. 왜냐면 앉는 거보다 예. 옆에서 그 좀... 순간 이동하는 게 훨씬 빠르고. 그렇죠. 앉는 분은 일어나는 분 때문에 약간 비켜주면서 훈훈한 마음에 젖어 있다가 타이밍을 놓치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앞에 있던 분이 앉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 무릎 위에 너무 타이밍이 맞아서. 예. 아무튼 요거는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의자에서 뭐 못 자는 다 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안 된다? 아, 옆으로 안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도 잘 수 있어요. 그죠? 그쵸. 몸을 이제 흡수하는, 몸을 껴안아주는 소파 같은 거는 뭐 너무 가능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머리 정도를 기댈 수 있다면 꽤 잘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소파가 그 푹 들어가는 거 아니더라도 반닥반닥 해가지고 그 좀 북경오리 같은 거 있어요. 뭔지 아시죠? 북경오리가 생겨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반딱반딱한 소파들에도 네. 옆으로 안 쓰러지고 그냥 잘 수 있을 것 같다. 왜 하필 북경오리죠? 그 반딱반딱한 소파 있는데 그 딱딱딱딱한데 예. 반딱반딱 가죽이고 예 네, 가죽이고 예. 반딱반딱 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칼로 딱딱한. 이렇게 썰면 크렁키한 소리 나고 예. 예. 그 하드한 거 부풀어 올라 있는 거 예 부풀어 그 갈색으로 막 그 그 그러니까. 반짝반짝 그 예, 예. 할아버지 댁에 계신 윤기 있고 예. 그죠? 예. 북경오리 소파 움직이면 방구 소리 나고 어 맞아 부드 예. 그럼 아 나 안 깼다 안 깼다고 말해줘야 되는 소파 예. 동네 병원 대기실 의자 야, 이제부터는 베이징 덕 소파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북경오리 소파 이거는 가능? 요거는 가능. 알겠습니다. 익명 김님 것도 소개해 주시죠. 여행을 가게 됐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집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야 하잖아요. 집에 도착하면 계좌로 보내드리겠다고 하면서 처음 본 사람한테 차비 빌리는 거 가능 불가능? 아 이거는 이걸 악용한 사람들이 옛날에 좀 많았어요. 많았어요. 예. 저도 지하철에서 많이 빌려줬어요. 예. 근데 어느 날부터 딱 이 사람들 거를 안 냈냐면 그동안 내가 맛집이었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아, 저 지금 뭐 지금 못 찾아보는데 저 천 원만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냥 빌려드렸거든요. 예. 뭐 다시 준다 그래도 됐어요. 그렇게 그냥 갔는데 어느 날 돈이 진짜 없었어요. 예. 없는 상태인데 어떤 아저씨가 그 미안한데 천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쌩 아니 지갑 봐봐요. 그러는 거예요.
아, 아 이거, 갑자기. 어, 이건 뭐야? 이거. 못 믿겠는데? 지갑 봐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이 태도는 뭐지?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절대 상대를 안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훈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를 꼭 어, 결국 거위의 배를 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요즘에는 이런 상황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다 뭐 띡띡 탁제 찍고 이제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때 지금처럼 약간 여유가 있었다면 이래 송강호 씨처럼. 아 손가락으로. 예. 이걸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어, 순간 어 그 양스러운 태도에 어, 당황했어요. 예, 당황했습니다. 저도 어 몇 번 빌려줬던 것 같아요. 이제 안산의 버스터미널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도난당했고 뭐 없어가지고 지금 내려갈 수가 없다. 근데 뭐 다시 준다고는 안 하던데요. 다시 준다고는 안 하고 천 원만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냥 줄 수 있냐. 내가 네. 이게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내려갈 테니까 네.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천 네. 원만 좀 도와달라.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그냥 좀 더 주게 되더라고. 차라리 그냥 아 안 줄게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나 줄 자신 없어 너한테. 산적 만났네. 예. 예. 그럼 차라리 주게 되더라고. 현금 없다니까 ATM에서 뽑아달라 그래서 5만 원 준 기억이 있네요라고 하시면 해파리의 베개님. 이거는 그냥 이거 그냥 털린 거죠. 예. 이거 그냥 강탈당한 거죠. 현금 없는데 산적 ATM 저기 있어요. 되게 잘 알아. 그렇죠. 근데 진짜 현금 이렇게 갑자기 진짜 지갑을 잃어버린다거나 돈이 확 떨어져가지고 이때 신원 보증을 하면서 빌릴 수 있는 때가 올지. 저 예전에 이런 적 있습니다. 택시에 이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없을 때 카드는 있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슈퍼에 들어와서 제가 죄송한데 카드로 그 결제를 할 테니까. 네. 혹시 현금을 받을 수 있냐? 네. 말하자면 깡이잖아요. 네. 그 당연히 주인 아저씨가 아, 안 된다. 제가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개념 자체가 없어가지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근데 진짜 현금이 급하면 어떻게 빌려야 될지. 맞아요. 옛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천 원만 달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없다고. 만 원밖에 없는데 거슬러 주겠다고. 그래서 예. 만 원을 9천 원을 받고 거슬러 줬어요? 거슬러 준 에피소드도 갑자기 또 생각났네요. 그럼 천 원을 빌려준 건 맞네요? 그렇긴 한데 예. 근데 진정성이 꽤, 없죠. 꽤 부유한 사람에게 천 원을 그냥 준 거네. 헌납. 그렇죠. 톨게이트네. 환전해주는 산적.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단 애티튜드, 그러니까 태도 자체는 공손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천 원 정도는 누구나 그냥 쉽게 헌혈해준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 거슬러준다는 내용이 뭔가 이상한지. 근데 해놓고 나서 보면 갸우뚱갸우뚱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런 침착맨 한 10명만 그날 만나면 만 원 버는 거고. 그렇죠. 예. 아하. 아무튼 뭐 공손찬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공손해서. 예. 학생 때도 그렇게 100원씩 가져가는 사람 있지 않나요? 돈을 뜯는 건 아니고 네. 미안한데 100원만 줄래? 그래가지고 그걸 엄청 많이 가져가가지고 맞아요. 이만큼. 투투라고 있었어요. 투투는 뭐예요? 그 이성 친구와 기념일 22일. 예. 투투. 그래서 200원씩 받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념일은 원래 100일 단위로 가져갔었는데 네네. 100일이 은근히 길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22일에 미리 수금을 하는 거예요. 투투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죠. 빨리 수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투에 뭐 200원씩 100원씩 해가지고 좀 많이 좀 가져갔던 친구들이 있었다. 양심 있는 애들은 개인기 보여주고 밀려갔다고 하신 분 있는데 그건 거의 공연이네요. 모자 하나 벗어놓고. 그쵸. 그거는 뭐 의향 있죠. 늘 의향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처음 본 사람에게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버스킹 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은근히 그냥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은근히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게 막 아 요즘에는 뭐 이런 거 뭐 안 하지 뭐 이래도 또 계세요. 근데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사람 앞에서 지갑을 꺼낸다는 거. 네. 그리고 요즘 현금 안 갖고 다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저 현금이 없는데요라고 했을 때 야박한 그 카드 단말기 진짜 단말기 단말기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카드도 된다. 아하. 어쨌든 지갑 잃어버리면 진짜 난감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미국에서 한번 가방 털린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때는 제가 이제 선견지명으로 카드 하나랑 현금 한 $1,000 정도를 예. 어디다 이제 딴 데다 숨겨놨었거든요. 아, 그 되게 유용하게 썼어요. 왜냐면 싹 털렸기 때문에. 그때가 그건가요? 자동차 그 예, 털렸을 자동차 때? 털이. 그냥 깨고 그냥 가져간다면서요? 그냥 깨고 가죠. 그 저희 수송부 용으로 빠루라 그러거든요. 예. 예. 빠. 예. 쇳덩어리 된 거. 예. 그걸 그냥 와장창 한 다음에 그냥 싹 빼가지고 가는데. 3초. 3초 정도. 예. 그러니까 안에 보이게 냅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빌리는 거 가능이라고 보고 단말기도 좀 예. 챙기시고 자 버벌젠트의 시작이 좋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렌트카 회사한테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털리는 완전 금물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샌프란시스코 영사관 갔더니 영사님이 이거 진짜 이런 거 금물. 진짜 너무 전형적인 털리기 딱 좋은 차라고 네. SUV 뒤에 그 해치백 네. 그래가지고 안이 들여다보이는 트렁크 네. 이건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수준이다. 그거에 대한 게 부족해가지고 원래는 예약한 렌트카는 그냥 이제 트렁크 있는 세단이었는데 네. 그쪽 렌터카 업체가 갑자기 그날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아. 벤츠 좋은 차고 그 SUV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어? 고맙습니다. 이러고 했는데 고맙지 않았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트렁크가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털리진 않았을 텐데 좀 선의로 또 했기 때문에 또 따지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그렇게 빈번하고 전형적인 털리기 좋은 차면 렌트카 업체에서는 그런 차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썬팅을 하거나 그렇죠. 열받네요. 생각해보니까 사과 패드 제 거 1세대 있는데 그거라도 아, 저 요 최신 신간 어차피 샀어요 얼마 전에 예. 근데 사과 패드랑 진짜 막 돈이랑 카메라랑 여권도 너무 아깝고 미국 여권 그 간만에 그 받아가지고 간 건데 10년짜리 근데 패드에 있는 데이터는 뭐 날아가진 않았죠? 왜냐면 클라우드로 다 이미 관리를 해서 패드는 사실 거의 클라우드용으로 쓰니까 그렇게 막 그건 없는데 이제 걔가 쓰지 못하게 그걸 해놨죠. I'll find you, I'll kill you.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 있는 데이터가 싹 삭제되고 초기화까지 된다고 들었는데 아예 그러니까 못 쓰는 기계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진짜 되는지 모르겠네. 테스트를 안 해봤어. 지금 누가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쓸 수는 있죠. 그 해킹해서 하면. 뭐 조직화가 잘 돼 있으면 싹 밀고 뭐 하는 게 있겠죠.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분해해가지고 그죠 부품만 따로 그렇죠. 떼가지고 네. 다 해도 되니까. 진짜 가방 열고 완전 노다지 잡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우와 이거 특이. 왜냐면 그 가방에 귀중품을 다 넣어놨는데 그걸 딱 들고 왔기 때문에. 이제 1주년이네요 곧. 2주년 아닌가? 2주년인가요? 2019년 말이었으니까. 아 그러네요. 12월. 가겠습니다. 배성재 10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도로씨님 거 소개해 주십시오. 요즘엔 콘서트에서 함성이 금지고 박수나 클래퍼로만 호응할 수 있잖아요. 제가 흥이 나는 거를 공연하는 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클리퍼만 가지고 관종지대에서 주목받는 거 가능할까요? 어떻게 저를 어필하죠? 클리퍼가 클래퍼. 클랩 아 클래퍼예요? 박수 소리가 나는 거 이렇게 그 종이 아, 클랩. 그
종이 부채 같이 돼가지고 쭈글쭈글하게 예. 그리고 촥촥촥 쓰려는 거 있어요. 그럼 박수를 하나요? 그렇죠. 이거는 종이 모양이 이게 딱 접히면서 나는 소리니까. 까맣게 이런 소리가 난다고요? 그 정도 아니죠. 촥촥촥 이렇게 되죠. 그럼 왜 하는 거야? 뭐 박수가 손이 아프니까. 아, 뭐 그러니까 뭐 잘했을 때 뭐. 근데 자기가 손이 좀 적당히 아파야지. 좀 아 나 경이롭다. 좀 뭐 아 대단하다. 뭐 예. 필요한데 자기는 안 아프면서 촥촥촥 하면 네. 진심이 좀. 아 그래도 이제 그 막대풍선 쓰듯이 예. 손으로만 하면 나약이 어려운 좀 큰 소리랑 손의 어떤 통증을 조금 분담해 줄 수 있는 도구들. 막대풍선, 클래퍼 이런 것들은 뭐 콘서트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가면은 쓰기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확실히 막대풍선 없이 맨손으로 갔을 때 그날 힘들어요. 네. 경기를 오랫동안 보면 요즘에는 함성이 금지인 이유가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좀 뭐 튀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아. 소리 내지 말고 박수로.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뭐 공연하고 있는데 다이나믹 듀오 분들이 오셨거든요. 네. 그분들은 사실 그 관중들과의 관객들과의 호흡이 필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소리 질라 하는 그 타이밍에 네. 박수 질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박수 치라고. 그래서 막 교육도 시켜줘요. 소리 지르는 것처럼 박수 치려면 막 이렇게 쳐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흥이 나게. 근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클래퍼만 가지고 관종짓해서 주목받는 거. 좀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다. 자기만의 이렇게 운율감을 있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묻힐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다들 치지 않을 때 치고 아, 박치처럼 예. 그 방법은 어떨까요? 근데 그게 흥이 난다는 걸 보여드리려는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따로 노는 느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그 이걸 너무 공연을 즐긴다는 걸 표현하려고 하신 건데 그냥 따로 노라서 되는 거는 별로 이게 사연하고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 남들보다 좀 더 길게 치면 어떨까요? 보통 한 콘서트 같은 데서는 노래를 여러 곡 하니까 예. 막 하다가 이제 박수가 잦아들 때쯤에 맞아요. 나는 더 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계속 치는 건가 하고 계속 칠 수 있어요. 그런가? 이거 조금 더 치기? 조금 더 치기? 그럼 좀 알아봐 줄까요? 만약에 배디님이 공연한 사람인데 유독 어떤 사람이 박수를 한 1초에서 2초 정도 더 치면은 좀 눈이 갈까요? 갈 것 같은데. 노래마다 계속 그렇게 더 치고 마치 네. 그 PT 할 때 마지막 구 계속 네. 붙인 사람처럼 네. 보이지 않을까요? 다듀 분 두 분도 그러더라고요. 저쪽에서 손 더 높이 올리고 막 이렇게 따라하는 분은 딱 보인다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네. 눈에 띄는데 그게 흥이 난다는 게 좀 어필이 될까요? 그게 박수 좀 더 오래 친다고? 그런가? 아니면 막 손을 막 들었다가 내렸다가 막 하면 좀 막 오도방정을 떨면서 하면 눈에 들어오게? 눈에 들어올까요? 빛나는 클래퍼로 가져오자. 금색 클래퍼. 아. 보이게. 그것도 좋고. 장구를 들고 가라. 아예 안 치는 거 어때요? 아예? 네. 아 시크한 말. 괜히 시선이 가죠. 그거 한 마지막 곡쯤에 막 열광적으로 쳐요. 내가 드디어 쟤를 만족시켰다라는 어떤 예, 도전 의식을 예. 가수로 하여금. 예. 또 만족스럽잖아요. 조는 건 어떨까요? 계속 졸다가 무례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졸다가. 예. 졸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클래퍼 하니까 그 가수는 쾌감이 장난 아니야. 예. 저 사람의 정수리만 보다가 갑자기 클래퍼. 이 노래는 쟤를 깨운다. 그러면 좀 만족도가 좀 올라갈 것 같기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이거는 제가 클래퍼를 잘 몰라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네요. 이거는 관종짓을 해서 주목받지 마시고 그냥 남들 칠 때 그냥 똑같이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국에 공연 즐기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고 예. 클래퍼 말고 확실히 무대에서 딱 보이는 게 그 핸드폰으로 예. 그 LED처럼 만들어가지고 문자 글자 예, 예 글자 뭐 해서 심창맨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써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보여. 영화관에서는 그게 굉장한 테러인데 예. 공연장에서는 가수들이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게 오히려 눈에 막 잘 때요. 그렇죠. 되게 조그만 텐데.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게 또 풀 화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LED처럼 예. 침착맨 사랑이 이렇게 들어 왔다 갔다 지나갔다 하기. 지나갔다 지나갔다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이 봤어요. 그렇죠. 아니면 그 악성 관중 훌리건들이 쓰는 그 레이저 아 눈에다 써요? 그거는 너무 억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 말고는 눈에 띌 방법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는 뭐 옛날에 그 선생님이 그 수업할 때 채팅창에 홍염 네? 홍염 홍염 진짜 훌리건들이 하는 거 불피운 그게 뭐예요? 홍염이 뭐야? 뭐. 아 경기 축구장 가면은 유럽에서 네. 가끔 이제 막 더비 같은 이스탄불 더비 이런 거 벌어질 때 네. 홍염 피우고 우통 까고 있는 훌리건들이 있거든요. 아 뭐 빨간색 뭐 연기 같은 거요? 그렇죠. 빨간색 연기 아... 예 연막탄 구속되겠죠? 아 그럼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 그 전석 예매. 전석 예매. 나만을 위한 혼자. 예. 그러면 이제 진짜 그것도 민폐죠. 그래서 보통 관종짓에서 공연장에서 관종짓하는 거는 민폐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막 우러나와가지고 막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획해서 한다면은. 좀 거부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불가능으로 하는 게 이거는 불가능. 불가능. 알겠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스포츠 의류 교환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자 침착맨과 새해 첫 방송을 이렇게 첫날부터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예, 저도 행복했습니다. 자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예. 예. 자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또 퀴스팀 대로 퀸 위아로 생각했습니다. 배성재 텐 2022년 1월 1일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침소리 들어서 여러분 행복하시죠? 자 배텐 이렇게 올해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퀸의 위아더 챔피언 듣고 내일 뵙죠. 야한 꿈 꾸세요. 초콜릿 다 뒤졌다. 봤어요? 오징어 볶음 다 뒤졌다. 아, 연기한 거야? 아니 좀 전달 사항이 좀 많아. 자 다음 주 화요일 아 다음 주 아닌가? 맞지? 다음 주 화요일 28일 화요일 7시에 신과 함께가 있습니다. 데프코님이 오십니다. 그리고요 12월 30날 목요일 신년 특집 마피아 게임 7시 타임에 송혜나 김진경 골대녀 특집이고요 8시 반 타임에는 에바 사오리 역시 골대녀 특집입니다. 신년 골대녀 특집. 그렇죠. 예. 현재로서 넘버원 예능 프로에 출연하는 이 혜택을 누리는 거죠. 골대녀 2주. 그다음에 1월 6일에는 가불 판단소 소인배 판단소로 갑니다. 그래서 쭈펄 작가와 무리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걸 좀 교수에서 본 거였어요. 그렇죠. 그림 잘 그리시네요. 그래서. 침펄이 아니고 쭈펄이야? 두 분이 같이 하는 거지? 쭈펄 작가님이 오신다고. 그림. 아이고 그림. 아니 사오리님은 혹시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오리는 너무 귀여워 이 사오리님이요? 사유리 아니에요 그분? 그분은 옛날에 사오리님 있었어요. 그 아니에요? 아니 사오리님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결혼했어요. 아니 그 미녀들의 수다 거기서 네. 미수다에서 그 사오리님 맞죠? 정용국님과 결혼했던 아닌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분은 다른 분이에요. 아 그래요? 이분은 축구 선수 사오리. 옛날에 글자를 실제로 올렸거든요. 그 블로그 할 때.
사오리는 너무 귀여워. 브랑콩콩 거기서도 많이 하셨었는데. 아 그래. 이종문 작가님. 다정하게. 이거 뭐 크리스마스 그걸로요? 산타클로스? 아 그걸 하려고 이렇게 하겠다. 아 일단 하나 그냥 찍고 하나 둘 셋. 새 느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산타 느낌으로 그거 이펙트 아니? 이거 아, 그냥 아, 네. 아니야 반대. 응. 나 오빠도 뭐 오빠도 이거? 네. 하나 둘 셋. 괜찮지? 아, 네. 끝? 나홀로 집에 도둑들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 새해 느낌이 뭐 없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직 한복 안 나왔을 거. 한복 입고? 아직 안 나온 될 거. 한복은 설해야 되니까. 그냥 태양을 띄울 테니까 그냥 두 분은 절을 하시는 건 어때요? 절 이렇게? 응. 동영상으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냥 계세요. 저 멀리서 일출을 만들어 드릴게요. 선글라스 씌워줘. 알겠습니다. 일출할 때 눈 아파.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왜 우리한테 본인이 먹으려고? 네? 아니 드시라고. 들어오세요. 인녹빵.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드디어 영포티 진입. 아, 웰컴, 웰컴 투 포티. 웰컴 투 포티. 마스크 이걸로 하세요. 마스크 이걸로 바꿔야 돼 우리나라. 이게 안에 향 나는 거 나왔죠 마스크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일본에는 카레빵 마스크 있대. 카레빵 마스크. 먹을 수 있어요? 아 메론빵 마스크. 청취자분들이 먹을 수 있어. 그냥 메론빵으로 만든 거라서. 어머나 감사합니다. 나 만화를 정말 열심히 그리던 때보다 여기 온다 선물을 더 많이 받아요. 따스한 사람들. 다음에 또 뵐게요. 피라나 어르신들께서 다. 듄 봤어요 듄? 못 봤어요. 왜 어? 어? 아, 왜 자기네 나라 영화 안 봐? 일본. 아주 영화 좀 잘 못 챙겨 보는 시기예요. 어 그래요? 워낙 바빠가지고. 어. 아이 그 듄이란 IP는 어떻게 평가해요? 근데 듄도 어렸을 때 듄의 세례를 받고 자란 세대가 진짜 좋아하는 거 같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부럽죠. 어렸을 때 맨날 보고 자라던 걸 영화를 보는 애들이 부럽다. 저는 이영도 작가님 거 이제 나오면 그게 저한테 비슷한 거죠. 눈물을 마시는 새? 그거 나 드래곤 나자 뭐 그거 만약에 영화에 게임이 나왔다 난 이제 그런 느낌이 있겠죠. 지금 읽으면 어떨까요? 피를 마시는 새. 얼마 전에도 읽었어요. 드래곤 나자부터 쭉 정정했는데 지금 봐도 왔다. 지금 봐도 이건 S급 탑티어 소설이다. 그 영화나 뭐 이런 걸로는 안 나오지? 지금 게임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크래프톤에서 주식이 확 됐죠. 아 드래곤 나자는 한번 만화화 됐다가 흑역사가 있어가지고. 드래곤 나자 그리고 게임화 되려다가 말았잖아. 그것도 이제 한번 또 흑역사가 있었지. 눈물을 마시는 지금 약간 기대 중이야. 뭐야 이거 멋있어? 네? 왜 멋있어? 왜 멋있니? 이거 이거 맨날 입고 다니는 건데? 왜 멋있어? 난 드래곤 나자 이거 뭐 극한 직업 대사? 이거 왜 맛있어? 아니 이게 왜 멋있어를 듣고 네. 통닭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는 진짜 통닭 생각이 아니라 대사의 그 대꾸를 생각한 거죠. 금연대 다이어트 대결할 건데 이러면 너무 많이 줄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난이도가 높을 것 같은데. 멋있다.
묵향 근데 묵향도 나와줘야 되는데 묵향 본편도 끝이 안 나는데 묵향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왜요? 얼마 전에 다시 좀 봤는데 나 고등학교 때 나왔던 건데 그 전직 수학교사 작가 선생님께서 끝을 안 내고 그냥 멈추셨어 지금 아 멈춘 거죠? 그지 정상 속도로 하면 엄청 나왔을 수밖에 없죠 그지 여러분 잠시 뵙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재밌는데 묵향 안 끝났네 야 그럼 묵향 끝을 아는 사람이 없네? 아, 본인 잠깐만 알지 않을까? 아니 잠깐 몰라서 안 쓰신 거 아니야? 멋있다 묵향 아예 끝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끝난다는 얘기고요 생방으로 넘어오라는 얘기 죄송해요 계속? 야 너 지금 수고했습니다 초콜릿 감사 초콜릿 잘 먹겠습니다